쳐 죽여도 시원찮을 놈. 내 딸 행복하게 해준다며. 평생 사랑하겠다며! 이 집 잘하네. 어떻게 이래? 어떡해! 네가 내 딸 죽였지? 살려내! 내 딸 살려! 부모님! 아니, 아줌마. 까불지 말죠. 나 여자도 패요. 절대 용서 못해. 너 두고 봐. 내가 반드시 목숨을... 혹시 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, 아줌마. 죽었다는 제사상 차릴 돈도 없으면서 무슨... 미친 거 아니야? 너 오늘은 이혼해! 땅을 치고 회항해 줄 테니까!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. 장모님한테 뭐? 제사상 차릴 돈도 없으면서? 어우, 진짜 개자식. 아, 쓰레기 같은 놈. 아빠! 저기 집에 저보다 세 살이나 어리다고요! 당신 지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? 항상 장모님께 사과드려. 하여튼 요즘 여자들이란 저렇게. 진짜 쓰레기 새끼. 아, 장모님. 편하게 식사하세요. 이 와인이 아주 스윗합니다. 너! 오늘은 기억해! 나를 지금 회항해 줄 테니까! 그 장모님이 이 장모님이야? 지금 그 장모님을 꼬시는 거고? 와! 와, 저 또라이 새끼 저 대체 누구야? 반찬 이게 뭐야? 나 그거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몰라? 나 요즘 컨디션 안 좋아. 몸이 힘들어.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맨날 힘들어? 나 임신했어. 개소리 하지 마. 나 무정자증이야. 와, 대박. 뭐야 이거? 미친! 어, 너무 잘했어! 뭐? 내 남편이 죽었다고? 민혁 씨가 죽었다고요? 뭐? 누가 죽어? 경찰을 피해 마카오로 출국했다가 거기서 갱단에 총을 맞고 그만. 내 사위가 죽었다고요? 죽긴 누가 죽어? 어제까지 살아있었잖아, 이 미친 드라마야! 이게 무슨 취미냐? 주소 봐?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, 어? 괜찮으십니까? 자네 살아 있었나? 당신 어떻게 된 거야? 아, 저는 추민혁 쌍둥이 동생 추민재입니다. 너무 재밌다. 민재 씨, 나는 사실 33살이 아니라 63살이야. 죽은 내 딸의 복수를 위해 전신성형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어. 내가 복수하려던 사람은 당신 형이었어. 알아.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? 당신이 우리 형 장모님이든 외계인이든 상관 안 해. 갈 때까지 가보자. 박민숙. 헐, 민재야, 어떡해. 아, 어떡해, 너무 멋있어.
우리 이제 그만 말고. 무슨 소리예요? 지금 클라이맥스인데. 비켜요. 아, 비켜요.